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? 전 토지예요. 네. 근데 내가 토지를 좀 매도하고 싶은데. 네네. 가격도 잘 모르겠고. 알겠습니다. 전망도 잘 모르겠고. 네, 토지 매도를 앞두고 전망을 알고 싶으신데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? 서초구 내곡동 20-21. 20에 21번지 서초구 네, 내곡동에 네. 있는 토지를 저희가 한번 네.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네요. 네, 네. 네, 이거 언제 몇 평 얼마 주고 사셨죠? 이게 지분이에요. 아, 지분으로 가지고 계시군요. 네, 네. 몇 평 가지고 계세요? 211평. 아, 전체 토지가 좀 꽤 커 보이는데 몇 평이죠, 여기가? 천한 200 몇 평인데 예? 1240 몇 평인가 그래요. 근데 210평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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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. 언제 왜 취득하신 거죠? 경매로 취득했어요. 경매로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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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떤 목적, 투자 목적이신가요? 그냥 사뒀어요. 네? 별 의미 없이 그냥 사뒀어요. 거기가 아, 돈이 여기 돈이 전, 있으셔서 돈도 없는데. 돈도 없는데. 예. 네. 자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곡동이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를 많이 풀고 뭐 우리 3기 신도시를 뭐 공급해야 된다 대상 중에 하나 올랐고 또 뭐 서울시에서는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지금 뜨거운 감자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그린벨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. 네. 근데 이 부분을 좀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. 네. 여기 보시면 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 뭐 이제 서초구에 많이 있는 그 지역인데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지역을... 경매니까 이게 이제 개발 이게 그 가능했을 거고요. 네. 자, 여기 중요한 거는 비오톱 1등급입니다. 예, 네, 그래요. 아주 나쁜 건 제 권리. 자, 비오톱 1등급이란 거는 환경 보존을 해야 된다는 곳이거든요. 그래요. 맞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린벨트를 나중에 풀리더라도 아직은 뭐 확실한 계획은 우리가 모르죠. 네. 이건 뭐 유출했다가 요즘에 난리 나니까요. 그죠? 그렇죠. 예. 네. 근데 1등급이란 거는 풀릴 확률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만약에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을 하는 사람이라면 1등급을 풀까요? 글쎄요. 그게 그래 질 문제예요. 1등급이기 때문에. 그게 문제겠죠? 예. 예. 알아서 이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